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공인인계사법 박용덕입니다. 오늘도 공인인계사법 하루 세 문제 보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문제 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강의 자료는 네이버 밴드나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6회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 갑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한 날부터 2개월 후 폐업하였고 폐업 후 2년 폐업기간 경과 후 다시 개설 등록을 하여 업무를 개시한 경우 위 대여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하였다. 양도 대여하면 업무정지가 아니라 등록 취소죠? 예, 그래서 등록 취소해야 됩니다. 따라서 틀렸습니다. 양도 대여는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니엔에 어린 미성년자를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고용관계를 해소한 경우 이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했는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죠. 2개월 이내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38번에 2번에 있습니다. 따라서 틀렸고 디귿 갑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거짓 보고를 한 날로부터 1개월 후 폐업하였고 4년의 폐업기간 경과 후 다시 등록을 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했는데 업무정지 제척기간 3년입니다. 3년 지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습니다. 또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해도 폐업신고 전에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죠.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모두 틀린 내용입니다.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해설은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기억은 양도대여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고요. 자, 그 다음 2개월 이내에 고용관계를 종료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되었다 하더라도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고요. 디귿은 업무정지는 제척기간 3년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은 24번입니다. 포상금 틀린 것인데 기업 등록관청은 거짓으로 등록을 한 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전부 X네요. 최대 50%만 보조할 수 있습니다. 전부 보조한다는 말은 X입니다. 최대 50%까지 100분 50까지 보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고요. 3번 포상금은 한 건당 50만원이고요. 4번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예, 공인중개사법은 포상금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되고요. 예, 우리 암기 프린터 45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포상금은 2월 이내에 38번에 암기 프린터 3번에 있죠. 5번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요건을 갖춘 두 건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고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보상금은 50%까지만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 되는데 1번
사무소 이전 신고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이전 신고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2번 등수 보호자 4가지 게시하지 않는 경우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3번이 정답이네요. 연수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연수교육은 개업공계사와 소속공계사가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는데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대통령령에 있는 개별 기준은 최대 100만 원입니다. 그 개별 기준의 2분의 1을 더할 수가 있으니까, 가중할 수 있으니까 150만 원 부과될 수도 있으므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하면 X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법률에는 대통령령에 개별 기준은 최대 100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5번에 5개 강건물 등의 관리와 5개 강구 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5개 강건물에 성명을 표기한 자, 거짓으로 성명을 표기한 자. 네, 간판 실명제죠. 성명 표기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따라서 3번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연수교육 받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행정벌 암기 프린터는 23번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확부모 추 개운 해공 명령교 이렇게 암기를 했고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26번 암기 프린터 명칭 광반납 보이게 휴 이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